세탁기 저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적어놨었는데 저 거의 떨어지려고 해갖고 다시. 세탁기를 사자마자 배달한 아저씨를 붙잡고 사용 설명서를 몽땅 읽어달라고 부탁한 영기 씨. 11가지나 되는 작동 순서를 다 외울 순 없는 노릇이었다. 얘를 쓰는 거고. 여기 다이아? 네. 언젠간 얘네도 다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메뉴를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럼 맨날 쓴, 특히 이쪽 거는 맨날 쓰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하라고 외워요. 그렇지 않아도 외웠거든 한데 안 보이면 거의 외워서 다니게 되거든요.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제 갈 때도 어제 천호역에서 내린 것도 강동역은 올 때는 그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하나는 다 배워야 되니까. 네. 기적을 삶았다고 위험스러운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삶은 빨래를 세탁기에 붓기까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서원이가 걸어 나올까 싶어 마음이 바쁜 지연 씨. 뜨거울 만도 한데 단번에 삶은 빨래들을 세탁기에 들이붓는다. 서운일 다치지 않게 하려면 지연 씨가 부지런을 떠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오늘은 영기 씨가 점잘 붙여준 덕에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서운아! 서운이가 열이 나는 모양이다. 영기 씨 말 맞다나 말을 해주는 채운기면 좋으련만 확대기 없인 열조차 잴 수 없다. 37 던데? 응. 37 던데 좀 열이 있는데? 해열제 있어? 해열제는 있는데 병원에서 그랬거든, 약국에서 그랬거든요. 응. 안 뜯으면 3개월이고 뜯으면 한 달이라고. 근데 뜯은 거야 안 뜯은 거야? 뜯었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좀 갖고 가게면 좀 열이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올랄까 봐. 애써. 몸 비켜보자. 지금? 그럼 지금 가야지. 언제 가게? 열이 난단 말에 지연 씨 얼굴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열 나? 응? 왜 갑자기 열 나? 열난 주인공인 서운이 무슨 일인가 싶다. 일로 와. 빨리 집어. 밤에 열나면 대책이 없죠. 6시 밖에 나가겠어. 그러니까요. 전 그러면 그냥 딱 하나예요. 택시 타고 튀어. 이러시다가 택시 타고 튀어. 내가 입었으니까 빨리 가서 옷 입어요. 얘 기저귀 안 봤죠? 안 봤어. 기저귀 봐. 그래. 병원에 간단 말을 듣고부터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 357호? 다 보고 하는 게 낫지. 그런 지연 씨를 대신해서 아빠 영기 씨가 서운이를 들쳐업었다. 봄바람에 열이 더 오를까 싶어 체면 불구하고 방한 담요까지 몸에 둘렀다. 영기 씨 팔을 꼭 잡은 손. 세상에 나서면 지연 씨가 기댈 사람은 영기 씨뿐이다. 병원에 오니 긴장한 표정이 더 역력한 엄마. 미열에도 지연 씨가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나도 원인은 뭐 일반인은 당연히 모르는데요. 어쨌든 열이 어느 정도 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아무래도 그럼, 열이 무서우니까 이제. 아, 열 때문에 지은 씨가 안 보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고열로 결핵성 내막염이긴 한데. 근데 그때 고열이 많이 나가지고요. 그, 열에 이제 시신경이 손상된 거라고 봐야 되나 봐요. 어린 서은이에게 자신과 같은 고통을 주게 될까봐 지연 씨 마음이 편치 않다. 어디 아파서? 아, 이렇게 해서 아기 이렇게 안으시면 돼요? 열만 난데도 부부는 걱정이 한짐인데 서운이 코에 콧물까지 가득 찬 모양이다. 어이구 싫어. 한동안 답답했을 텐데 눈치를 채지 못했나 보다. 코 시원하지?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엄만 속이 탄다. 이니까 약 잘 먹이시고요. 네. 해열제 따로 드릴게요. 네. 혹시 열이 오르면 해열제 같이 먹이시고요. 예. 약 삶을 치니까 봐서 괜찮으면 두고 보고 계속 그럼 한 번 더 나온 거. 단순 감기란 말에 이제야 한숨을 돌린 지현 씨. 표정이 한결 나아진 건 아빠 영기 씨도 마찬가지다. 영기 씨도 없는 밤에 열이 오르면 큰일. 엄만 집에 오자마자 약부터 챙긴다. 서은아, 이리 와봐. 우리 약 먹자. 서은아, 이리 와. 제 약 먹는 거 되게 웃겨요. 쭉쭉쭉 빨아먹어요, 지가. 서은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맛있는 거 있어, 맛있는 거. 서은이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약마저도 울지 않고 먹어주는 서은이. 이런 복덩이를 키우면서도 부부는 지난 1년 무던히도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너 잘못하면 결혼 생활이 완전히 지옥 생활 된다고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에 애를 가지라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들었을 때 얘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럼 결혼하고 얼마 만에 생긴 거예요? 한 달요. 저 솔직히 앉아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키우지? 이 걱정 때문에요. 서은이를 가지고부터 엄만 온전히 기뻐해 본 적이 없다. 서은이를 키운 건 파라리 눈물. 자신들의 장애가 아이에게 짐이 될까봐 서은이의 미소 앞에서도 전전긍긍하며 보낸 세월이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특히 여자애들이 그게 심한데요. 사춘기 전후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쪽으로 상처나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별탈 없는 오늘도 별탈이 생길지도 모를 내일을 걱정하며 산 부부. 두 사람에게 서운은 최고의 기쁨이자 걱정이다. 저녁이면 출근을 해야 하는 아빠 영기 씨. 몇 시에 나가세요? 보통 7시, 7시 반? 3호선 타고만 한 4, 50분 가더라고요. 여기서 종로상가까지 또 5호선 타고 가야 되고.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영기 씨는 밤에 출근한다. 빠빠. 안녕만 한참. 서은이와 지연 씨만 두고 나가자니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빠빠. 잘 갔다 와요. 에이.